복지사회는 말이죠. 모르는 사람은 아리키. 아, 아리켜야 돼. 아, 아주 못 배우고 몰라서 잘 못 살아가 이렇게 어렵다면 이 사람들을 아리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 이유는 모르고 잘못 살아서 어렵게 사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 왜 내가 지금 어렵게 살고 왜 내가 힘들게 사느냐, 왜 내가 외롭게 지금 사느냐, 나이가 들어서 왜 내가 외로워지게 살아야 되고 힘없이 살아야 되느냐, 이런 걸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는 걸 아르켜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사는 법을 아르켜서 그걸 내가 이해를 하고 잘못 사는 걸 반성도 하고 자책도 일어나고 앞으로는 내가 바르게 사는 걸 아르켜주니 내가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살겠다, 노력을 하는 사람한테 지원도 하고 사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 왜 내가 어렵게 사는지도 모르고 힘들게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을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길은 있느냐? 절대 없어. 그거는 하느님도 모래주고 부처님도 모래주는 겁니다. 천지도 모르고 사는데 어떻게 잘 사는 길을 열어줘? 네가 무릎 꿇고 빈 닦고 그걸 해줄 수 있냐? 절을 한다고 그렇게 해줄 수 있냐? 네? 빈다고 그렇게 되냐? 세상 사는 방법을 모르면 아무리 너한테 좋은 걸 줘도 너한테 뺏겨야 되고 뺏기면서 또 가슴 아파야 돼. 상처를 입어야 돼.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내게 안 되고 자식한테 당해서 뺏기고 며느리한테 당해서 뺏기고 사위한테 당해가 뺏기고 무슨 또 오빠한테 당해가 뺏기고 동생한테 꼬시키가 뺏기고 좀 아무리 좋은 거를 물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다 뺏깁니다. 왜? 내가 생각 마인드가 너무 낮아서 흔들면 다 흔들린다 이 말이죠. 그건 절대 잘 살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물질을 많이 줘도 그 물질은 내게 되지 않는다. 집을 내한테 한 채씩 준다라고 해도 이거는 다 뺏기게 돼 있습니다. 가르쳐야 된다.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원리를 가르쳐야 된다. 가르치고 이제 바르게 살 길을 열어서 그렇게 노력을 할 때 뭐든지 지원을 해도 된다. 왜? 국민들이 바르게 살면서 잘 살면 나라의 힘이 되는 것이다. 나라의 곳간을 많이 채워서 나라의 힘이 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골고루 내가 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나라가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너무 생각 마인드가 낮으면 거기에다가는 아무리 경제를 채워줘도 어디로 뺏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경제를 어디에 뺏겼느냐 하면 절에 다 뺏겼어요. 교회 뺏기고 또 무당한테 뺏기고 박수한테 뺏기고 전부 다 또 도인들한테 뺏기고 다 뺏겼어요. 왜? 약했기 때문에. 내가 질량이 모자라니까 뭔가 조금만 어려우니까 갖고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빌어버리니까 네 거 뺏어먹는 거는 일도 없습니다. 조상 핑계로 뺏어먹고 네 자식 핑계로 뺏어먹고 줄줄이 다 갖다 바쳤잖아요. 여러분들의 질량을 기독교가 다 가지고 있고 불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를 전부 다 뽑아가지고 그쪽의 힘을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도파들이 다 가지고 있고 뭐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다 가가 있습니다. 왜? 내가 생각이 모자라고 몰라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도와달라 하니까 돈 가져오라 그러고 그럼 돈 주면 더 많이 부자 되게 해줄까봐 또 돈을 주면 뭔가가 또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줄까봐 전부 다 돈을 갖다 줬잖아. 그거 믿기로 다 뽑아내가지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약해서 그렇다. 인전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할것 같으면 너희들한테 줄 수가 없다.
맹주면 또 교회 갖다 주고 절에 갖다 줄 거 아니냐. 그걸 의해 준단 말이야. 주다가 주다가 모내 갖고 돈이 없으니까 외상으로 해놓고 주더라니까. 아, 외상으로. 대들보도 외상으로 사고. 어? 뭐 기아장도 외상으로 해버리고 이래갖고 또 그거 갚으라고 또 희한하게 정신을 이게 어? 그 저 만지니까 그것도 그거는 갚아야 된다고. 그 지옥 안 간다고 그런 겁니다. 지옥 없습니다 이제. 지옥 없어. 그 절간에 그 빚 있는 사람들 하나도 안 갚아도 됩니다. 지옥 안 갑니다. 교회 저 예상으로 이렇게 해놓은 사람들 한 개도 안 갚아도 돼. 아, 요건 내가 책임질게. 만일에, 그것을 안 갚는다고 이렇게 하거든, 진정 스승님이 그 안 갚아도 된다고, 만일에 받으려면 글로 연락하라 했다고. 미루세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응? 근데, 우리가, 그는 약하면 그렇게 당하고 살아야 돼요. 응? 그래서 그 조직이 비대해지니까, 이게 전부 다 정치에도 관여를 하고, 나라의 일에 불이끼를 걸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꼼짝도 못합니다. 아, 이제 우리는 이 마인드를 뜯어 고쳐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아, 사찰이 우리한테 도움이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응? 종교가 우리한테 기독교도 도움이 될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 우리가 너무 모르고 낮을 때, 밑에 있을 때, 이럴 때 이 종교라든지 정신적인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 중간에 있었어요. 우리는 낮았기 때문에 생각의 깊이를 깊게 못했고 수준이 낮고 힘이 없었을 때, 이때 이분들을 의지하고 우리는 올라온 게 맞습니다. 핵 역할이 없다라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큰 역할을 했죠. 했는데 우리는 그 믿고 따라갔던 게 전부 다 빌고 무릎 꿇고 절하고 막 이 기복으로만 따라가기에 꿈 만들었던 거예요. 아, 그것도 위안이 됐습니다. 한데 지금 우리 국민이 어디 왔느냐? 요 우에 와 있어요. 요 우에 70% 요 우에 와 있다 이 말이죠. 한데 지금 이 종교라든지 이런 그 기독교나 불교나 이런 분들이 어디 있느냐? 여기 그냥 있습니다. 이 못 컸다 이 말이죠. 아직까지 무릎 꿇는 걸 시키는데 앉아 있다. 이건 절반에 있는 겁니다. 절반에 무릎 꿇게 하고 매달리고 하고 기복을 하게 하는 것은 절반에 있는 선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절반을 넘어갔고 70%에 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가르침을 하나도 못 주고 우리가 위상만 요구에 있는 거죠. 생각만 나도 뜻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거죠. 나도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거죠. 우리 국민이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어. 왜? 여기에서 우리가 일어날 때 배움을 갖추었더라면 실력이 있어갖고 이게 되는데 맨 무릎 꿇고 절하는 것만 아리킨 거라. 비는 거 가리키고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 가리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무릎 꿇는 걸 잘한다라고 질량이 있는 일을 절대 못합니다. 어? 비는 거 잘한다고 그 대회 나가고 1등 해갖고 이게 사회에 우수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날 있는 사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라도 배웠어야 한다. 무엇을? 이 사회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원리를 배우고 자연의 법칙을 배우고 우리 내 자신이 누군가를 배우면서 20, 30년을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는 다 도인이 됐고 우리가 다 이 간센보살이 됐고 내가 그걸 배우며 성장을 했더라면 너희들이 간센보살이 되고 너희들이 미륵불이 되고 이렇게 해서 대승불치대에 대승간음이 나오고 대승부처가 나오고 이렇게 해갖고 오늘날 이 사회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고 빛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빛이 일일이 퍼지나가게끔 돼 있었다.
우리는 공부를 했어야 하는데 무릎 꿇고 비는 것만 배웠다 이 말이죠. 우리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부처한테 무릎 꿇는 것만 배웠다. 그것도 부처한테 꿇으시면 말도 안 해. 돌베개에다가 무릎 꿇고 산에다가 무릎 꿇고 조각에다 꿇었다 이 말이죠. 이게 오늘날 이 나라를 어렵게 한 이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깨야 된다. 부처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시대적인 부처는 어떤 일을 하고 갔는가? 시대적인 간생보살은 무엇을 하고 갔는가? 이런 걸 공부를 해서 내 자신이 간생보살이 되고 내 자신이 부처가 되려고 공부를 하고 내 실력을 키웠어야 한다. 기운들은 다 큰데 왜 시대가 왔는데 너희들이 빛나게 살지 못하고 아직도 무릎 꿇고 사느냐? 하늘에서는 너희들한테 힘을 주려고 하는데 그 힘을 받을 그릇이 되지 않는다. 개탄할 일입니다. 응? 이제 우리가 8.15 70주년이 지금 다가옵니다. 아, 전쟁 종식, 전쟁을 2차 대전으로 하여금 전쟁을 종식하고 100년 공사를 하는데 70주년이 다가와 70년 동안 뭘 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 앞으로 미래 30년은 어떻게 우리가 끌고 나갈 건가? 70년은 이루은 것이라 하면 30년은 빚을 내야 되는데 빚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우고 갖추어 나서야 했었다. 우리는 무엇이 자산이냐? 사람이 자산이냐? 물질은 이 사회에 있는 것이고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고 지적으로 내를 갖추지 못하면 그 물질을 바르게 쓰지 못하게 돼 있다. 그 물질은 있으나만 하면 아무리 많은 좋은 것을 생산을 해놔도 이걸 쓸 줄을 모르면 있으나 말하다. 지금 이 꼴이 됐던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 내 한 사람 한 사람부터 내 자신의 실력을 갖추었어. 내가 조그만 일을 하더라도 이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돼 간다면 힘 다 줍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든지 힘을 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힘도 줄 것이고 경제도 줄 것이고 하늘의 힘도 줄 것이고 다 줍니다. 하나, 무릎을 꿇고 비는 자는 절대로 무엇이든지 주지를 않는다. 네 거 있는 것도 다 빼놓는다. 이제 무릎 꿇는 거 끝나야 돼. 내가 무릎을 꿇은 게 있다면 한 점이라도 가꾸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어야 했었다. 물질을 얻고자 무릎을 꿇는 비굴함이 아니고 모르니까 한 뜸이라도 배우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했었다. 배운 것이 없다면 헛인생을 보낸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각성을 하고 한 뜸이라도 이제 배우는 것이 기도여 배우고 힘을 갖추는 것이 그것이 부처님을 위하는 거고 하느님을 위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가르칠 것이니까 그러고 힘을 줄 거니까 노력하자.